이게 좀 저도 제 스스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아, 곱게 풀릴까 봐. 아, 네, 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걱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팬이에요. 그래서 출연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저희 팬분들도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지만 약간 우리 약간 부모님들이 막 같이 안 놀았으면 친구들과. 근데 그럴 수 있지. 팬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아, 왜. 근데 좀 솔직한 성격이고 해서 선에 맞춰서 나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이렇게 그거 같아. 그 핸드폰 이모티콘에서 무슨 색깔로 골라? 아, 맞네. 우리 되게 좀 요즘 학교 우리 좀 비슷해요. 너무 팀 같아. 네. 팀 룩이 되게. 와, 진짜. 네, 비즈는 어떤 삶을 살게 저렇게 가짜 포즈를 잘할 거야? 진짜 가짜 잘하지 않아요? 뭐가 가짜예요? 이거 다 경험이라는 되게 거. 이 몸짓이나 이 느낌이 너무 여유로운데 여유가 안 느껴지는 거 쫓기는 여유, 쫓기는 여유. 그리고 서민 씨가 연애에 관심이 한참 지금 많을 때일 것 같긴 해요. 이제 바로 누나 모드에 들어가는. 사전 인터뷰 때 연애 너무 하고 싶다 하셨다는데 어떨 때가 제일 그래요? 어, 저 여유 있는 척 하는 것 봐. 잡았어요, 카메라? 얘기해 주세요. 저는 스케줄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화장 딱 지우려고 하는데 아, 거울로 본 내 모습이 아, 좀 남원북이 살짝 가까운데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때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공감?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이렇게 했다 했으면 거울 보면서 국가적 손실이다. 이걸 나 혼자 혼자 즐겨야 돼? 아, 혼자 즐겨야 돼? 거울 보고 해? 어, 미치겠어! 왜 거울 보고 해? 기분 안 빨리.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어, 거울 보고 하지 마. 거울도 닦아야 되잖아. 하지 마. 입김, 입김. 아, 진짜. 입김, 입김. 입김. 오빠 얘기하지 말자. 오늘 오셨잖아. 말을 진짜 한마디 얹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줄 몰랐어요. 나 진짜 눈덩이처럼 무거워. 눈덩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이렇게 스노우볼이 될 줄은. 예. 근데 저희 그 제작진분들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찌질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찌질하다고. 네. 아무도 네? 공감 못할 만한. 찌질한 거에 기준이 다른 거 아닌가? 아니.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뭐 한 1시간, 2시간 동안 안 나와요. 그럼 계속 기다리다가 나 자신 좀 찌질한데 하면 그때서야 집에 가고. 아니, 소민 씨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이 아예 안 돼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이 실연 당한 듯한 이 여주인공 바이브가 꽤나 마음에 든다. 집에 가서 또 약간 이침착함에 빠져 있고. 즐기는 찌질이 어느 정도는 좀 자신이 즐기는. 하나도 안 찌질하잖아. 진짜 뭐야? 이거 그 연애할 때 약간 갑 아니에요? 슈퍼갑이지. 저는 뭔가 배울 게 많고 줄 게 많은 사람이 갑이고 이제 그 사람한테서 배워 나가는 사람이 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땐 전 갑인 것 같아요. 오? 반전. 아, 갑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갑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근데 이 와중에 사과를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네, 좀 죄송하지만 저희 마녀사냥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자, 이 세 분이 다 20대예요. 20대 생각하세요. 이 중에 한 명과 사귀지 않으면 하늘 또 있어 없어? 지구가 멸망. 치워. 인류가 멸망을 해. 판넬. 자, 판넬 있어. 아, 잠깐만. 저기 전적이 너무 심하잖아. 주인재 씨 1승 공석체인 거야. 자, 1승 진짜. 승동형 1승. 같은 20대. 20대. 네. 입담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20대, 리즈 시절. 와. 입담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20대, 리즈. 와, 진짜 다시 봐도 잘생겼어. 완전 뭘 잘생겨. 그냥 귀염성 있는 거지. 그 지금만큼 웃겼어요. 그 여기 이 두 분. 굉장히 히트곡 많고 난리 났죠, 저쪽 모델이고. 너무 쉬워요. 쉬워요. 너무 파워 T이신데 저는 너무 파워 ENFP라서 제가 많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서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간단히 패스. 오케이. 간단히 패스. 저를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비가 이렇게 생겼네. 그거는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요? 살짝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사회화된 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F 어여왕.
우리는 뭐 맨날 이러냐? 그거지. 뭐 그 판때기한테 지내. 어쩔 수 없어. 판때기. 현실이야 진짜. 자, 판때기. 아, 판때기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와, 참을 세다. 아유, 세네. 그걸 이길 수가 없다. 죄송한데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집으로 가자. 오늘 이렇게 꽂고 다녀요. 꽂고 다녀. 오늘 시켰는데 너무 신나. 티셔츠도 만들고 싶다. 아, 웃기다.